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그 익스프레션 박스의 커넥터 빔이라는 거를 먼저 올려드린 거에 약간의 좀 버그도 있고, 그다음에 또 기능도 좀 추가할 게 있고, 그 테스터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기능을 좀 추가를 한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레이어를 좀 만들고요. 1번과 2번은 좀 이쪽으로 두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좀 정렬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용법을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가령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커넥터를 시킬 때, 이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설명은 좀 달아놨는데요. 양쪽은 좀 가급적 전체를 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체를 다 선택한다면은, 이렇게 같은 거를, 이렇게 양쪽 리스트가 다 같다면, 얘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이렇게 레이어들을 선택할 때는 체크를 안 해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의 차이는 뭐냐면 그한번 연결된 거를 다시 연결시키지 않게끔 좀 수치를 그 수식을 만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는데요. 자, 먼저 보죠. 완전히 이렇게 그 다른 거 1, 2번 이쪽은 1, 2번 from 그다음에 to 쪽은 3, 4, 5, 6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양쪽이 전혀 같지 않죠? 이랬을 경우에는 체크하지 마시고요. 자, 두께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컬러도 조절할 수 있게 이번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컬러도 원하는 컬러. 그래서 어플라이 시키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다 연결되고 얘도 하나, 둘, 셋, 넷다 연결이 되죠. 자, 컨트롤 Z. 만약에 얘를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걸 선택하는데 얘를 체크를 하시면요. 하나가 좀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얘는 4개가 선택이 되는데요. 다음 거, 2번은 하나가 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대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전체를 다 선택을 한다면, 그러니까 같은 레이어들이죠. 같은 레이어들이 모두 다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자, 얘를 체크하지 않았을 경우에요. 자, 양쪽 리스트가 완전히 같을 경우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체크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플라이 시키면은 반복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 레이어의 커넥터를 한번 보시면요. 커넥터가 총몇 개가 연결이 되죠? 30개가 연결이 되죠. 사실 30개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연결을 시키다 보면 수식에 의해서 한번 연결된 것도 다시 한번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괜히 쓸데없는 게 들어가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컨트롤 Z. 예를 들어서 양쪽 리스트가 같을 경우에는 얘를 체크를 해주시면 어플라이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컨트롤 A에서 한번 보시면은 제총 15개, 총 16개죠. 그러니까 0부터 시작했으니까 16개만 있어도 충분히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좀그 수식에 따라서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하시고요. 자, 컨트롤 Z. 자, 이번에는 이제 그요 추가라는 버튼이 어떨 때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뭐 레이어를 좀더 만들까요? 한 12개 정도 만들고 얘네들을 원형의 정렬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으로, 뭐, 각도는, 12개니까 30도씩 돌리면 정확히 맞겠죠. 그래서, apply. 그래서, 원형으로 좀 정렬을 시키고요. 자, 얘네들을 이제 연결을 시킬게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리플레시 한번 시키겠습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1번부터 6번까지, 완전히 같기 때문에 얘를 체크를 하고요. 어플라이. 색깔도 좀 바꿀게요. 빨간색으로 어플라이 시키겠습니다. 자, 뭐 얘네들만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모두 다 연결이 되죠. 자, 이렇게 한번 연결시킨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색깔을 바꾸고 싶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색을 바꿔서 나머지를 연결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7번부터 12번, 7번부터 12번. 자, 색깔도 좀 바꾸고요. 자, 이때 연결시킬 때 다시 한번 어플라이 해주면 새로운 커넥터가 만들어집니다. 레이어가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귀찮을 경우 하나의 레이어에 좀 연결을 계속 추가하고 싶을 때는 요 레이어, 커넥터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추가 버튼을. 예, 그러면은 요 커넥터에 그대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펙트가요. 그래서 좀 관리하시기 좀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추가하는 것도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요거 녹색. 예, 아, 몇 번이죠? 예, 요거네요. 12번과 그 다음에 예, 몇 번이죠? 요게 1번, 12번과 1번을 좀
다시 한번 추가를 해서 연결을 시키고 싶다. 12번과 1번 색도 좀 바꾸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한번 색도 좀 바꾸죠. 아이고. 예, 12번과 1번을 좀 연결을 시키는데 노란색으로 좀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번과 1번을 연결을 시킬 건데, 이제 마찬가지 요 레이어에다가 추가를 하고 싶으면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새로운 걸로 만드시고 싶으면 어플라이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엔 좀 뭐 좀 두껍게 연결을 시킬까요? 예, 일단 패더 값도 좀 주고요. 그래서 추가 누르면은 이렇게 연결되게끔. 나머지는 이쪽도 요거 한번 추가해 볼까요? 요게 예, 7번이죠. 7번과 예, 7번과 6번이죠. 자, 7번과 6번. 예, 또 색깔을 또 바꿀까요? 파란색으로. 예, 두께도 다시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요 레이어에다 추가시키고 싶으면 추가. 예,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3D하고 연결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용법은요. 자, 요 레이어 아예 지워버리고요. 자, 얘네들은 좀 이번에 3D로 좀 정렬을 시켜보죠. 원형으로 이렇게 그, 스프링처럼 만들기 위해서. 자, 얘네들도 뭐 30도씩 똑같이. 그래서 얘를 3D 정렬을 시킬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도 3D가 돼야 되겠죠. 예, 그리고 Z축으로 얼마나 할 건지. 뭐 한 150 정도만 해보죠. 140 정도. 자, 정렬시키면 이렇게 3D로 정렬이 됩니다. 자, 카메라를 하나 심어서 보죠. 자, 카메라 돌려서 이렇게 3D로 정렬이 되죠. 자, 얘네들을 한번 마찬가지 다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커넥터 빔은 뭐 2D, 3D 가리지 않기 때문에요. 뭐 한번 다 연결시켜볼까요? 전체적으로. 자, 양쪽이 같으니까 양쪽이 같다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예, 뭐 흰색으로 하죠. 이번에는. 자, apply. 자, 그러면은 이렇게 완전히 3D로 다 연결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완전한 3D로 다 연결이 되죠. 자, 이때 그 또 약간의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이거를 카메라에서 이 빔 이펙트는요, 3D로 만들 때 이 카메라에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혹시 이거를 커스텀 뷰나 이런 데서 확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커스텀 뷰에서는 빔 이펙트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3D로 했을 때는요. 그러니까 요 점도 좀 참고로 하셔서 적용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빔 이펙트는 카메라 뷰에서만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D로 만들었을 때는요. 네, 그런 점도 좀 참고로 하셔서요. 자,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기능과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버그도 좀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